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85% 상승한 2578.7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전장보다 0.76% 오른 2355.84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2% 오른 5916.78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미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3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0.4% 상승한 126.7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선행 지수는 지난 2월과 1월에도 각각 0.5%, 0.6% 상승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3월 선행 지수가 상승하고 최근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은 올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만 명 증가한 24만 4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4만 명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미국이 원유 생산과 재고를 계속해서 늘린다는 우려감 사이에서 국제유가가 움직였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5월물은 전날보다 0.3% 하락한 배럴당 $50 27센트에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고요.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이 1.5%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죠.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전환에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더해지면서 2150선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2149포인트가 어제 종가였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6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카카오가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목 자체는 4% 급등을 했는데 카카오가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고 또 다른 상장사들의 추가 이탈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잠시 뒤 카카오 이슈는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1일 금요일인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WTI 기준으로 $50 선이 붕괴될 우려감마저 나오는 상황인데요.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최근 국제유가 움직임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최근에 보게 되면요. 며칠 계속되는 지속적인 하락 양상 좀 보여줬었다. 하지만 어젯밤, 지난밤에는 다소간 지금 강보합세 마감하는 그런 모습 한 0.1% 정도, 0.2% 내외 상승세 보이긴 사실이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하락 양상, 하락에 대한 우려감으로부터 분명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그 5월 25일이죠. 오펙 회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6월 말이면 그들이 만들어냈었던 그들이 합의를 해왔었던
하루 120만 배럴의 감산 합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번 6월 말이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번 5월 회의에서는요, 이를 조금은 더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필연성, 당면성을 가지고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과연 국제 유가, 이들이 만약에 그 OPEC 국가들이 그 여기서 그 감산 합의 의 연장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합의 도출에 실패를 하게 된다라면 국제 유가 일단 그 50달러를 하회하면서 소위 말하는 1차적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47달러 선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지금 국제 유가의 움직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급 양상 그리고 수요 양상 이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내의 관심 여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최근 실질적으로 한동안 미국 시장이 주저주저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 신뢰에 대한 확신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달러 연기 가능성이 높았었던 미국 세제 개편안, 기업들의 세제 개편안이 조금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경제 여건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속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동성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미국의 주가 역시 상승세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지금 현재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버린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그 상승세는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책 방향성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제 유가의 행보일 것이다. 국제 유가의 행보, 최근 들어서 조금 좀 하락 양상을 걷고 있는 가장 큰 배경,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에 다소간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많이 나타났었고, 이로 인한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국제 유가의 움직임, 국제 유가의 동향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시사점 아니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것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건 이번 5월 25일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OPEC 회의에 대한 관심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일정은 이렇게 되죠. 이번 주 후반 프랑스의 대통령 1차 선거 그리고 5월 초 프랑스의 대통령 최종 선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5월 말 이제 OPEC 회의가 이제 그 개최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6월 달 FOMC 회의에서 다시금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큰 그림에서 4월, 5월, 6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방향성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최근 하락세를 보이며 WTI 기준으로 50달러선 붕괴 우려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제유가 방향은 어떨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및 철강업종 등 경기 민감 소재업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이슈는 끊이지를 않는데요. 최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산 철강유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철강 업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뭐 화학 제품에 대한 뭐 가소제랄지 그 제품 그리고 철강 제품 같은 뭐 열연 그리고 냉연 그다음 후판 강판 모두 다 이제 부과가 된 바 그리고 저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제에 대한 그 조사 명령까지 내려졌다.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 철강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일단 우리 철강 회사들한테 그다지 긍정적인 그런 소식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점.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희망을 찾고자 한다라면 과연 이번에 조치가 내려진 그리고 조치가 결정이 내리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 1년 걸리는 사이에 실질적으로
선제류, 선제류에 대한 부과, 예상 부과 금액 한 30%에서 40%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선제류 미국 수출에 대한 위치, 이 부분을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열연, 열연 강판, 그리고 내년 강판, 다 뭐 이제 이미 결정이 났죠. 물론 이제 그 열연이나 내년 같은 게 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 이미 결정이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새롭게 부과하게 되고 있는 선제류. 선제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만이 유일하게 미국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포스코 총 수출량 중에서요, 선제류 수출 0.5%에 불과하다. 그다지 큰 금액과 큰 물량은 아니다. 9만 톤 내외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선제는 이렇습니다. 그 한 5mm 내외 철강, 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사줄을, 길게 더 늘려서 얇게 뽑든지, 소위 말하는 철사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철사.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수출, 지금 현재 9만 톤 내외, 그리고 포스코만이 수출하고 있고 포스코 전체 수출 물량의 0.5%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철강류,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이제 이전이 되어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좀 둔화, 약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경기 민감 수출주에 대한 모멘텀 둔화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야만 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형성이 되려면, 조건이 형성이 되려면 그 선제 조건은 분명히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약속, 공약을 해왔었던 어떤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들에 대한 세제 완화 조치, 이 부분이 빨리, 하루빨리 결정이 되어서 발표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구나 싶은데요. 미국에서 세제 개편안이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향후에 또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내용도 이 시간에 다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여쭤봐야겠죠? 네네. 오늘 일단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시중 대형주, 소위 말하는 쏠림 현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왔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외면 양상이 좀 많이 깊게,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200만 원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연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락을 한 반면 LG전자는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삼성전자는 200만 원이 지금 깨질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반면 LG전자는 확실하게 71,100원에 마감을 하면서 7만 원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 외국인들 역시 분명하게, 극명하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외국인 순매도, 지난 한 달을 돌아봤더니요, 외국인 순매도 1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반면 외국인 순매수 1위는 LG전자였다라는 점. 점차 그 변해가는 지금 현재 재료의 성격, 지금 현재 실적도 실적이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좀 정성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었다. 자사주 매입이 이제 거의 뭐 완결되는 그런 분위기. 반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확인을 확실하게 해가는 그런 국면. 이런 상황들을 본다라면 지금 현재 오히려 초대형주로의 쏠림에서 시장은 옐로우 칩으로의 매기 확산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옐로우 칩의 대부분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수출주 쪽보다는 오히려 내수주가 상당 부분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최근 외국인들 수출주에 대한 매도 내지는 수출주에 대한 포지셔닝을 조절을 하면서 점차 내수주에 대한 관심, 내수주에 대한 매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초대형주 그리고 1등주로의 쏠림 현상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 마무리가 되면서 점차 이제는 내수 중심의 2위, 3위 주식으로 지금 현재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읽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IT 중소형주, 그리고 내수 중소형주, 더 나아가서는 1위 뭐 그 소재, 반도체, 1위, 2위의 어떤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중소형 석유화학, 중소형 화학주, 중소형 IT주,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점차 늘려가야 되겠다. 특히나 화학주 중에서는 중소형 화학주의 어떤 그 턴어라운드 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 분명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 긍정적인 수익률 분명히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최근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IT 중소형주 또 유통건설 같은 내수주 쪽으로 시선을 확실히 돌려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향후에도 또 투자 전략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국내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가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카카오가 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부터 좀 여쭤볼까요? 아, 네. 이 그렇잖아도 국내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 투자자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 일반 투자가 분들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종목을 매매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도 참 이 형의 그늘에 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또 한 차례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코스닥 시장의 1위는 셀트리온이고 2위가 25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이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가 결국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이 이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두 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가가 코스닥 시장에 있는 것보다 코스피 시장에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자 대부분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매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유치에 더 수월하다 하는 점을 들어서 우량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이 카카오와 경쟁업체였던 네이버가 구 NHN이었죠. 이 네이버가 지난 2008년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할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에서 한 시가총액 한 20위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이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무려 6위입니다. 6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상치보다 월등한 상승률을 이미 보였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20위에서 6위로 올랐다는 얘기면 그만큼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하는 것이 반증되는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카카오도 결국 전략적인 그런 방안을 회사 측에서 강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카카오는요, 지난 2014년도에 다음과 합병을 했죠. 그때 다음과 합병하면서 뭐 우회 상장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우회 상장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거의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카카오가 기존에 했던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내비 이런 사업 분야의 뭐 마케팅이라든지 투자 이런 지분을 자 이런 투자를 위한 그 투자 이거는 이런 마케팅의 지원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 인공지능 사업이죠. 이 카카오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업인 카카오 브레인에 대해서도
추가 투자가 필요한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카카오가 신규 사업이라든지 사업 확장으로 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유치하기가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을 회사 측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장에서도 이 카카오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장에서도 상승이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카카오 한 기업으로 온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의 전환, 이전 결정은 주가의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2마저도 이탐으로써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더욱더 안 좋게 될,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뭔가 코스닥 시장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카카오의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주가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같은 이슈에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카카오가 4% 급등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세 보는 건 어떨까요, 이사님? 네, 이 카카오의 주가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물론 어제 장에서 4% 이상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지난 2014년도죠. 한 3년 반 전입니다. 2014년도 8월 달에 이 주가가 18만 원대를 넘어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10만 원 선마저 붕괴됐고요. 지난해 그 10월 달이었죠? 지난해 겨울 7만 원대 선까지 하락하는 급락을 보이다가 어제 종가가 다시 이제 9만 원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10만 원대 이하, 더군다나 9만 원대 초입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향후 추진할 카카오의 신사업 이 발전 반응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고 또 주가가 장기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카카오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셨고요. 현 시점에서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최악의 수주 가뭄 속에서 독자 생존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사와는 달리 중국과 일본 조선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대형화, 분업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향후에 조선 업황이 개선이 되고 난 이후 우리 조선 해운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좀 뒤처지지는 않을까 우려감도 나오 는 상황입니다.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앞서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예. 대한민국 코는요, 내수보다는 수출이 잘 돼야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전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 구조를 갖고 있고 우수한 분해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코가 그저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부도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 철강 조선 해운업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그중에서도 이 조선업종은 국내에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물론 결국은 지원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졌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어떤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 표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감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와 조선업체의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입니다. 이미 국내 조선업체는 향후 지난 4, 5년, 10여 년 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세계 1위였던 일본을 추월하면서 세계 1위로 굴뚝 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부터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와는 우리나라는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쟁하는 일본의 경우는요. 일본의 그 대표적인 중공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와바리 조선, 수주가 1위입니다. 일본에서 이와바리 조선, 나무라 조선, 오시마 조선 등과 상선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하겠죠. 서로 재살깎기식의 수주 경쟁이라든지 판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하겠다는 거죠. 파트별로. 또 하나는 가와사키 중공업하고 스미보토 중공업 그리고 미쓰비 중공업도 역시 협업 관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것은 중국입니다. 이 중국 친구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이 자기들의 조선
그 수주를 45% 장악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중소형 조선사들을 통폐합하는 그런 조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회주의, 당이 정부를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더 우려감을 크게 표면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국영조선수죠. 국영조선수 그룹인 그 중국 선박중공과 중국 선박공업이 올해 통합을 합니다. 또 과거 지난해 보면은요, 중국 원양해운과 중국 해운집단 등 13개 조선소가 통합하면서 중국의 수주 1위 그리고 글로벌 6위 업체로 우뚝 선 차이나 코스코 조선이 탄생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차이나 코스코 탄생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 조선업종의 업종 합병 그리고 M&A를 통한 적극적인 통합이 더 가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조선업체도 메가야드라고 하죠. 대형 조선소가 수주를 이끌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그리고 기술과 마케팅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함으로써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세계 수술을 이끌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조선과 철권업종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수주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시 메가야드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건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기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빅2로 전환할 계획이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추가 지원이 결정됨으로써 그렇죠, 무기한 연기되는 빠르면 2018년도 이후에나 합병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역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추세와 다소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선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대우조선해양이 그렇죠, 추가 지원 이후에 어떻게 회생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부에서 조선업황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조선업체들이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반응에 대해서도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해운주나 조선업종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투자 격언에 보면 소나기도 피해가라 하는 격언이 있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이 가지 않는 길에 지름길이 있다. 그렇죠? 상승, 수익의 그렇죠? 모토가 최고의 수익을 올린 것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느 격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망설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앞서서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자, 주가는 내가 상승을 확신하고 들어가도 그래도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먹대를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이게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면 한 발 발을 빼고서 좀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고 주식 투자는 예측과 분석으로 인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투자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분석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명한 애널리스트, 똑똑한 애널리스트에 맡기시고요. 여러분은 시장에 그들의 의견이 맞구나 그리고 반영됐구나 하는 것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정석 투자라고 본다면 지금 조선간 해양업체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바닥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전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자분들께서 좀 보수적인 접근 방법 그러니까 내가 최바닥에서 사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바닥은 세력들이 만들라고 하고 그렇죠.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 전환이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입질 배팅 이상의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입질 배팅 이후에는 주력 배팅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은 입질 배팅도 저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확인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지금은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조선주, 해운주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어제 코스피가 2,150선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예. 이번 주의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다시피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죠. 지금 오늘 우리 그 최 앵커 입고 있는 의상이 아주 그린입니다. 저 골프에서도 그린 재킷, 우승자한테 그린 재킷을 입혀주는 그 컵이 있죠.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완연한 봄의 색깔을 보게 돼서 기쁜데요. 그런 색깔처럼, 그렇죠. 완연한 봄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금요일장, 국내 주시장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금요일장이 상승으로 마감되느냐, 하락으로 마감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이번 주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상승 전환 포인트 2,166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락 전환 포인트가 2,130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혼돈된 박스권 사이에서 금주 일주일 내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도 그러네요. 그렇죠? 상승 전환 포인트인 2,166포인트를 돌파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긍정적으로 마감했죠. 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고요.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업들이. 그리고 자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자 개편안이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시장은 종가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해외 증시의 상승을 보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다소 아쉬움과 부러움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 앞서서 마감 유럽 증시도 급등을 했죠. 특히 23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날 발표될 프랑스 1차 대선이 중도 우파인 마크롱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극우 정당인 르펜 후보보다 한 3% 정도. 그러니까 마크롱 후보가 한 25% 지금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르펜 후보는 22%라고 하죠. 그래서 중도 성향의 마크롱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프랑스 시장이 불란서 시장이 1%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유럽 증시 상승하는 이런 아주 해외 증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오늘 장 2,166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느냐. 어제 종가가 전일 종가가 얼마죠? 2,149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과연 17포인트를 코스피 장이 상승할 수 있느냐의 여부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좀 발빨할 뿐이라면 오늘 설사 2,166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2,166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퀘션마크겠죠? 따라서 그곳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상승이 확인되다든가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면 매수 전략이 금요일이라 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 시초가 갭상승 출발했다가 밀리는 음봉의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오늘 매수보다는 그렇죠. 다음 주 초에 매수 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좋겠고 오늘 이 상승 전환이 확인된다면 베팅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올 연초 장세에서 지난달까지 상을 이끌어낸 것이 당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였고 그리고 2,4분기도 1,4분기 못지않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락폭은 추세가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속적인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패턴은 실적 호전주 이미 주가에 반영된 종목보다는 장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제 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이런 종목을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지주사입니다. 이 지주사는 제가 앞서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이 지주사는 대표적으로 뭐 그룹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CJ그룹이라든지 롯데그룹이라든지 삼성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사들이 LG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룹사들이 대거 포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룹사들, 그룹 지주사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하나의 또 테마가 음식료 업종입니다. 뭐 오리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종목, 농심이라든지 이런 업종, 롯데제과, 롯데칠성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 턴어안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룹주로 보다는 저는 롯데그룹주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롯데는 이번에 아직도 여전히 그 CEO께서, 오너께서 지금 아직 구속 상태에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그 오너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저평가 돼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사드 보복 여파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그룹이 롯데입니다. 근데 이 롯데 그룹의 최근 들어서는 그 사드 보복을 했던 중국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어제장에서도 이 롯데그룹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롯데그룹주도 지수화 전환을 올 한해, 올 2, 4분기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롯데그룹주 관련주도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마, 사드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던 것이 역시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최근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모습을 보인 완전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투자분들께서도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도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게임 포탈 업체들입니다. 이번에 카카오가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모두에도 제가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카카오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여파가 전체 포탈 게임 업종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뭐 W게임즈를 포함해서 컴투스라든지 이런 종목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 NC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게임 포탈 업체들도 같이 눈여겨보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테마를 하나 더 선정해드린다면 최근 들어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눈여겨볼 게 방산업체들입니다. 방산업체가 우리나라 3도마차죠. LIG 넥스원, 한화텍 그린,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이제 막 용트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방산주들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는 이번에 혼주 국면이 다음 주에 본격적인 상승 전환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조정을 좀 더 받을까의 기로점에 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초에 다소 아리송했던 분위기가 주중반으로 넘어갈수록 긍정적인 시너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166포인트가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면 역시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고, 매수 관심 종목군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내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 조언을 얻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AR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구체적으로 오늘 시황 전략 듣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어제까지 여쭤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그간 매일 저희에게 추천 필살 종목들을 공개하고 계신데요. 지금 화면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전 종목이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부 하이텍, 코웨이 모두 5% 이상의 고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밖에 대원제약이라든지 하나테크인 모두 1.5%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 모두 지금 빨간불 켜면서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동아지질이네요. 2% 이상, 3%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주셨던 S5일 역시 하루 만에 1%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수익권에 있어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동아지질 종목 코드 0281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주 확대와 성장성의 기대감으로서 강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동아지질을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을 80%에서 90% 청산 후 본전을 잡고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버존 비즈온 종목 코드
12510. 이 종목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분들 반드시 목표가 도다시 80%에서 90% 청산 후 본전을 잡고 지속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아지질과 더존 비즈온 목표가 변함없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외환영웅님의 투자 전략이죠. 목표가 도달 시 80에서 90%는 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이나 선물시장 또 해외 선물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국내 선물지수 279.75포인트가 중요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돌파 시 지속 상방으로 봅니다. 주식도 매매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국내 선물 지수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국내 선물 지수가 277.55 하락 시 하방으로 보기 때문에 물량을 물타기 일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하지 마시고요. 기존 종목만 보유하시면서 손절을 반드시 잡고 가는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로 얘기하면 2151.72 돌파 시 상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2143.16 하락 시 하방으로 보니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그 하락한 후에 좀 더 지지선이 생긴 후에 매수해도 되고요. 기존 종목 보유자들은 반드시 지수를 보면서 개별 종목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생 지수는 횡보성 상방으로서 오늘은 24,431 저항시 하방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항생지수가 23,797 지지시 상방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제유가는요. 횡보성 하방으로서 50.98 저항식 강력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국제 유가가 50.02 지지시 상방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은 횡보 상방으로 1285.5 돌파시 상방 대응 지속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1281.7이 깨지면 하방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로 FX는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1.07165 지지시 강력 매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1.07585 저항시 하방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500은 횡보 상방으로 2340.50 지지시 강력 매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S&P가 2354.25 저항시 하방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시니까 이거를 참고 삼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꼭 메모를 해 두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외환 영웅의 필살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인데 지금까지 주셨던 종목들이 다 수익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오늘은 주말 전이기 때문에 예. 한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S 코퍼레이션 종목 코드 194 370. 이 종목은요, 핸드백 OEM 제조업체로서 국내 업체 중 2위에 해당하고요. 지속 성장하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1,000원입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물량을 목표가 도달하면 100% 청산하지 마시고 80%에서 90%만 청산 후 나머지만 갖고 가는 전략을 하시면 우리 현 시청자분들께서 습관화가 돼서 수익 나는 종목은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손절 나가는 손실 나는 종목은 손절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종목이 된다면 누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좌가 수익이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 영웅의 필살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이었고요. 지금까지 S헤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되는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종목 공개가 될 거고요. 동시에 종목 상담도 이뤄지게 되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